오늘은 에어프레미어 사전 좌석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전에 하는 웹 체크인과는 다른 겁니다. 좌석이 발권되고 난 다음에, 아니, 티켓이 발권되고 난 다음부터는 언제든 사전에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수 있는 좌석의 범위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에어프레미어 홈페이지에서요, 체크인 여기에 예약 조회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영문으로 자기의 이름을 넣고요. 저는 예약번호 미리 복사해 놓은 거. 자, 조회 누르면. 자, 제가 가는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 편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인천 프랑크푸르트. 여기서 부가 서비스 여기로 들어갑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자, 좌석 선택하기, 사전 수화물 구매하기. 사전 수화물 구매하기는 기본적으로 한개 23kg가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가져가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래서 이거 그냥 무시하고요. 일단 좌석 선택하기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 지금 이런 건 5만 원에 팔고, 이런 자리. 12만 원에 팔고. 여기 비상구 앞에. 비상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도 이것도 12만 원이네요. 예. 무료로 선택할 수 있는 좌석들은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별로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좌석이. 그래도 뭐 하나 선택하죠. 그래서 인천 프랑크푸르트는 38D로 선택했고 다음 편. 자, 프랑크푸르트 인천 32C 말고 이 앞쪽은 이것도 내네. 또 여기 비상구 앞이라서 안내문이고 이거 12만 원. 이런 앞쪽은 여기도 12만 원. 여기는 5만 원. 앞쪽은 다 5만 원이네요. 가운데 낑긴 자리도 5만 원. 여기 12만 원, 12만 원. 여기 비상구. 그래서 진한 파란색은 또 무료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선택합니다. 선택 완료. 역시 그래서 무료로 선택할 수 있는 좌석은 뒤쪽에 몇몇 좌석만 됩니다. 보니까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전이 딱 되면 저 앞쪽 자리 돈 냈던 아까 5만 원 추가 요금 받았던 거 그런 것도 다 무료로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죠. 일단 다음 단계 누르면. 자, 다 됐네요. 부가 서비스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정 안내서 이 티켓을 보면, 구체적으로 여기 38D,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 오는 건 38F, 이렇게 좌석이 찍혀 있죠. 자, 이건 사전 좌석 지정이고요. 여기서는 지정할 수 있는 좌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전에 웹 체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안 내도 되는 그런 무료 좌석들이 많이 열려요. 아까는 돈을 받았던 그런 자리들이. 자, 이상 에어프레미어 사전 좌석 지정이었습니다. 안녕.